제가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큰 사업 PT도 많이 하고 사실 입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피처같이 어려운 PT를 전기호 대표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또 평가가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 저도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도대체 저 회사는 뭐를 하냐, 오 대표가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저는 창업한 지는 2012년도에 창업을 했고요. 잡다한 일들 좀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B&I에 들어온 업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저희는 캐치투어라고 여기 법인 설립한 건 2014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길에서 만나는 문학과 예술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. 2019년 4월 13일 어제 밤에 제가 이 PT를 준비를 하면서 이날을 되시어 봤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 한 번 더 해주세요. 홍땡땡, 백땡땡, 오땡땡, 양땡땡, 신땡땡 대표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면서 B&I에 들어가야 된다. 나는 설득을 당한 날이거든요. 영어 전도자. 사실은 여행업으로는 들어올 생각이 좀 없었어요. 왜냐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행업 수수료가 워낮 낮습니다. 여기 와서는 내가 이거 활동을 해도 의미가 없겠다.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었는데 이 다섯 분이 저를 이제 다른 모임에서 타 모임에서 저를 이제 포진을 하셔가지고 B&I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B&I 코리아하고 저하고 뭐가 어떤 협업점을 찾을 수 있을까? 20대 후반 죄송합니다. 창업 초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사진을 창업 때 기획하면서 고민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는데 그 행사 기획 잘 보시면 좀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행사 기획을 여행사에서 하시거든요. 이제 행사 기획으로 같이 파워팀을 꾸려보자 이 말에 현혹이 돼서 제가 미안하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 이제 홈페이지고요. 사실 이제 저희는 개인 영업을 많이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최적화는 안 해놨었어요, 처음에.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결제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놨었는데 이제 저희 모토는 이제 Catch Your Life, 그 다음에 Catch Your Dream 이런 이제 모토로 그 길에서 만나는 아까 문학과 예술과 접목한 약간 인문학적인 여행을 좀 기획을 했었고요. 다음으로는 2014년에 창업했을 때 그때는 인문학 여행이 별로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던 때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 시작인데 좀 자랑이 아니라 2014년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처음 창업하고는 다른 일을 다 전폐를 하고 이거에 조금 매진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 뭐 보도도 많이 되고 상도 타고 이제 좋은 여행 상품이 이제 뭐 그냥 싸구려 여행이 아니라 이제 상품이 이제 있다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여행사가 돈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저희 이제 하나 기획에 조금 약간 조금 더 중요하게 하나씩 더 중요하게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조금 힘이 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힘을 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한국관광공사나 뭐 내 나라 여행 상품에서도 다 계속 연속해서 다 추천 상품으로 좀 저희가 등록이 됐었고 각종 지자체나 이제 뭐 교사 협회나 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 연수 보낼 때 좀 특화된 상품으로 조금 진행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좀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. 홍보를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약간 특화된 워크숍을 하더라도 약간 스페셜한 주제고 또 강연을 할 수 있는 분들 좀 모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. 다음입니다. 저희가 이제 다른 대하고 무엇이 다른가? 기획력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똑같은 상품을 진행할 때 저희 이제 기획 부분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스토리들을 좀 뽑아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과 접목을 해서 좀 하고 남들이 이제 쉽게 모시지 못한 선생님들을 섭외를 많이 잘 했었어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기획력과 네트워크로 좀 소문이 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저희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배움의 스토리와 인문학적인 요소가 해서 똑같은 견학이나 뭐 이런 상품을 진행을 하더라도 좀 차별화되는 상품들로 좀 진행을 해서 그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매번 이크를 할 때마다 사실 저도 막 혼란을 겪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멤버들한테 저를 잘 이렇게 어필을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가장 쉬운 게 사실은 뭐 여행 상품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여기 팀에도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이제 좀 방향을 정확하게 드려야겠다 했는데 제가 PT 그 위클리 PT를 사실 너무 손을 못 봤어요. 그냥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진행을 했었고 이제 피처 이후에는 조금 약간 저도 정신을 차려서 좀 하려고 하고 어제는 이제 직원분들한테 제가 도와달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발표 시간 10분이다니까 다 도망갔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리퍼럴 대상을 이제 조금 보면은 기업 연수나 견학, 그다음에 단체 워크숍, 그다음에 국내외 해외 단체 연수 프로그램이나 뭐 신년회, 송년회 포함한 임직원 행사들, 그다음 VIP 의전 행사나 뭐 교육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들 좀 진행하고 있고요. 마케팅 행사나 단체 행사들 이렇게 좀 같이 단체로 좀할수 있는 일을 좀 리퍼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또 하나는 이제 원래는 인바운드를 자격을 갖고 있어요. 해외에 오시는,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좀 의전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처음 비행할 때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그런 부분에는 약간 팁을 좀 주셔서 같이 생각을 했었다가 죄송합니다. 거론을 해서 그 분야를 이제 다시 이제 안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조금 좋은 기회일 뻔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뭐 외부에서 거래처가 있거나 해외에서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한국에서의 그런 트립이나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결을 해주셔도 뭐 저희가 좀 물꼬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이제 기본 베이스는 어쨌든 약간 스페셜한 기획 행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기획 개발 단계에서 좀 약간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 좀 도와달라고 하실 때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개발하실 때 컨셉도 잡아드리고 또 마케팅 투어 해가지고 기획해서 들어가고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외는 뭐 패키지도 하고 있어요. 어쨌든 뭐 하나나 모두나는 다 연결은 원래 영상에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은 또 별도 팔고 있습니다.